군대 이제 가셨죠. 예, 군대를 갔죠. 근데 또 군대에서도 47km. 또 재밌는 얘기가 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47km 갔어요. 45km부터는 체중 조절로 안 가요. 근데 사우나나 어디 가면 한 2km는 뺄수 있잖아요. 먹고 살게 없으니까 군대 가면 밥은 주니까 배고파서 갔더니 정말 밥은 주더라고요. 근데 2km만 빼면 군대 못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군대를 간 거예요.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바짝 마는데 총이 나만 하니까 아 진짜 철물 썼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철모가 이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뛰지를 못 여기다 매달아놔도 여기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일병 때 철책 근무를 쓰게 됐어요. 좌측에서 근무하셨어요? 위쪽에서? 철책에 예. 저는 민통선 저는 철책 경계병으로. 근데 거기 갔는데 밤에는 다 이제 수류탄에다가 뭐 실탄 다 장전하고 딱 들어가자 투입해가지고 간첩 잡고 뭐 헬기 타고 휴가 가자 뭐 들어가는데 나는 점호에 걸리는 거예요. 딱 완전문장 딱 하고 딱총 들었는데 철모는 돌아가 있지 실탄은 내려가 있지. 소대장이 야 너는 북개군이 보면 무섭게 생각하니까 요래. 그래가지고 저는 내 몸만 군무만 쓰는 거야 내 몸만. 아니면 저쪽에 있는 그 병사들이 보면은 그치. 정말 더못 근데 사는구나. 그게 실제가 됐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근무 쓰고 들어오면 낮에는 다 차잖아요. 나는 불침범만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는 낮에도 또 근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낮에는 다 보이니까 이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뜨문뜨문뜨문 이렇게 병사가 쓰게 돼 있어요. 3시간씩. 그 소대장님이 마 너는 편한 데 쓰고 나가서 근무 쓰래요. 그러면 낮에 철목 까고 옆에 놓고 그 북쪽을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하고. 허수아비의 군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비자가 막 날라와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여요. 그게 500m 북계군도 말랐고 나도 말랐고 서로 말라가지고 비자를 딱 불어온 선전물이죠. 딱 우리 학교 다닐 때예 그거 그거 그저 침침해서 딱 주셨더니 아내 얼굴이 찍혀 있는 거야. 걔들이 확대해가지고 저를 못 먹고 굶주린 병사요. 자유의품 북구로 와서 대접받고 살라고 그게 내가 강공물이 나와가지고 사단에서 헌병대가 왔고 전출 갔어요. 아, 다른 데로? 근데 내가 더블백을 다 싸갖고 왔더라고. 그냥 후방으로 빠지면 된대 너는. 가면서 또 우리 군가가 있거든. 화랑해 너 연말 조용히 해. 그래서 아 제가 우리 형님도 경찰인데 왜 철책에서 빠집니까? 막 제대로 보면 우리 군인들이 다 이런 줄 알고 저기 선전대 되게 되니까 후방으로 빠지래. 그래가지고 저를 제일 좋은 데로 보내줬어요. 신병 교육대 기간병으로 훈련도 없는 곳으로. 그 중대장님 보직이 제가 박격포병이거든요. 아니 내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월남전에 썼던 박격포를 메고 다녀야 되니까 행군 갈때 보면 이게 이포 하나를 오, 좋아. 다 나눠서 나지만 쫄따구는 이 포신을 4킬로를 메고 가야 되거든요. 가다 보면 가다가 도랑이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철책 근무를 해서 얼마나 편했겠어요. 거기도 또 후방으로 나오니까 다른 부대로 전에 있었던 부대로 가면 더 힘들잖아요. 신병 교육대 가갖고 거기에 보직이 박격포병인데 다 거기 기간병들이잖아요. 그러면 기간병들은 통신병, 서무병, 행정요원들만 있고 다 신병들이잖아요. 저기 하사더라고. 근데 나는 기간병인데 왜 박격포병이 무슨 보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전역할 때까지 중대장님 당번. 그 중대장님 비서로 근무하면서 있더니 에어로빅 대회가 있었어요. 부대 내에서요? 아니 사단에 전군의 현대화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이제 좀 여가 산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어로빅이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당시 남자가 에어로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없었죠. 저 처음 들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좀 까불까불했거든요. 막 그냥 저 중대님 당번하면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추천을 한 거죠. 대대장님 보고 우리 전준호님 하나가 있는데 재밌게 생겼다. 가불가불한다. 그래가지고 저를 국민대학교에 소위하고 장교하고 가서 에어로빅을 배워라. 사단대가 있으니까 이번에 아주 사단장 지시로 에어로빅 경연대회 갖고 1등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하고 상금을 준다고 그랬대요. 국민대학교 가갖고 그 체육과 학생한테 2박 3일 에어로빅 유행할 때 그때 배워갖고 왔어요. 훈련소에서 애들 버스가 오잖아요. 신병격대로 오잖아요. 그러면 걔들 뭐 헌병이고 못해 조교들도 못 건드려. 오자마자 라디오 그 스피커 라디오에다가 그 틀어놓고 스타트송 45
허수지 같이 이렇게 치는 거죠. 그걸 틀어주면 애들이 힘듦을 줘야 그중에서 골로는 거야. 어? 잘 치는 놈들만. 걔들은 훈련이 열애야. 대회 나가야 되니까. 그 걔들을 갖다가 한 달 동안 가르쳐가지고 사단대회 가서 1등을 했어. 오. 1등을 해가지고 포상위 가서 가고. 그럼 어, 그때 당시 했던 에어로빅 동작을 혹시 조금이라도 기억하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가서 찌르고. 찌르고, 가서 턴에서 찌르고, 찌르고, 어? 이게 똑같이. 어, 지금도 괜찮으시죠? 예. 그렇게 그걸 배워갖고 와서 이제 허수를 친 거예요. 아니, 원, 투. 옛날에 그 존 트라볼트의 디스코 한지 유행할 때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걸 해갖고 1등을 한 10번을 해가지고 포상을 지금 몸 한 6개월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군대에서 생전 접하지 않았던 에어로빅으로 인기를 끄셨다면 그건 자체가 끼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문선대, 제가 병장 때 이제 제대를 한 6개월 남겨놓고 문선대 사회를 보게 됐어요. 거의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가 병장이 제대하는 바람에 공간에 제가 이제 한 6개월을 군부대 전방에, 최전방에 가면서 사회를 보게 됐죠. 그 끼가 좀 있었어요. 그런 끼가 있었으니까. 그러고 제대를 합니다.